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요 마르세유 타로, 예, 타로 카드의 시조세죠. 굉장히 오래된 타로랑요. 자, 엘리스의 타로, 요 두 가지 타로로 여러분의 주간 운세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 3월의 마지막이면서요. 4월의 1일. 예. 자, 이제 또 봄이 왔고 4월이 시작되네요. 자, 이 한 주 여러분께 좋은 기운 제가요 많이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연애 그리고 여러분의 행운 뭐 여러 자 그런 주간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자,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자, 여러분의 한 주의 운세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보이시나요? 자, 앨리스가 있고요. 자, 여기 좋은 자입니다. 좋은 자. 앨리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기 굉장히 예, 쉽게 나오지 않는 타로가 이렇게 같이 나와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태양이 있고요. 달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있어요. 태양은 긍정적 의미, 달은 변덕과 변화를 상징하는 타로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은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예, 악마의 타로 나와줬고요. 방패로 상징되는 냉정함의 타로 나와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태양의 타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 주 잠시 멈춤의 주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대인관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 죽음의 타로라는 건요.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타로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리 좀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태양의 타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크게 여러분이 예, 지나가지 못할 예, 극복하지 못할 일은 아니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변덕의 타로가 나와졌기 때문에 자, 아마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갈등하는 그 일, 지금 그 일에서 여러분 예기치 못한 여러분 좀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뭐 뭔가를 잃어버리신다거나 뭐 지갑을 잃어버리신다거나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신다거나 예, 아무튼 깜빡깜빡해서 실수를 할 수 있으세요. 그런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좋은 자의 타로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여러분께서 무언가 예, 자신의 의견을 너무 이렇게 남들 앞에도 내보이지 마세요. 그리고요.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좀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방패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뭐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건 아니에요. 자, 좋은 자가 영향가 있는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은 태양이고요. 가만히만 계셔도 중간은 가는 한 주가 될 거예요. 변화, 변덕의 타로 달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번 한 주는 좀 무난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선택을 하신다거나 이동 또 다른 데로 멀리 가신다거나 예, 요즘과 때가 때이니만큼 또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요. 죽음의 타로는 건강과도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뭐 외출 삼가해 주시고 대인관계 폭을 줄여 주시고요. 좋은 자가 있지만 예, 여러분의 뜻을 바꿀 건 아닙니다. 예. 대신 조금 살짝 멈추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파악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변화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너무 왔다 갔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고민이 오히려 좀 부정적인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요. 자, 뭐,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죠. 네, 여러분 예, 뭔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잃어버리 괜찮아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여러분 뭐 지갑이라든지 뭐 귀중품 자, 간수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쯤에서요. 자, 대인관계를 상징하는 네,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이요. 대인관계, 여러분의 연인, 연애운 알아볼 수 있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달콤할 것이다. 예. 달콤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 조금 부정적인 상황하고 아마 좀 엮이게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달콤하면 안 좋아요. 자,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달콤해도 안 좋습니다. 대인관계 마찬가지고 연인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에 달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습니다. 네. 자, 대인관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나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번 한 주, 자, 내 인생의 해답.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자, 제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조금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 상황에 놓이시, 이번 한 주, 대인관계에 폭을 줄이시고요. 사람 만나는 건 줄이시고요. 외출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자, 이 악마라는 건 예기치 못한 뒤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변화의 변덕. 자, 귀중품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자, 여기 좋은 자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 그건 아니에요. 자, 방패. 한 발 물러서서 가만히 현재 상황을 조금 주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이게 참 뜬금없는 얘기 같고 화두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기시고요.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한번 이렇게 쭉 월화 수목 금토에 가보세요. 그렇다면요, 아, 이 얘기인가 싶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 얘기를 떠올려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활기찬 파이팅을 응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 주셨습니다. 북탑.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간 인사 알아보고 있고요. 자,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한가운데, 자, 거꾸로 사내가 추락하고 있어요. 자, 타오라고 해서요, 무너지는 탑이라는 타로에서요, 대단히 부정적인, 좀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자, 요거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아니겠죠? 자, 타로는요, 이 타로와 함께 나온 요 네기툰, 요 타로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걸 종합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키워드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타로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요 네 가지 타로를 함께 제가요, 불길하다고 말씀드린 이 부정적인 무너지는 탑이라는 타워가 한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자, 놀라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주간 한 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말씀 드린 것처럼 여기 좀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스타의 타로가 있고, 자, 사자의 입을 찢어갈기는 여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힘의 타로죠. 여기 조화와 절제의 균형, 그리고요, 여기 변화를 상징하는 달의 타로, 변덕을 상징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지금 추진하시는 일, 그리고 뭐 연애면 연애, 사랑이면 사랑, 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면 공부, 그냥 하시면 돼요. 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좀 예기치 못한 태클들이 많으실 거예요. 무슨 태클이에요? 자, 보시면요. 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괴롭힌다거나, 그 다음에 준비했던 일이 조금 꼬인다거나, 결과가 안 좋다니까, 그 정도예요. 근데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뭔가를 하다 보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신다든가, 무언가 크게 고민하실 일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힘의 타로 있으니까 꾸준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져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하시고요. 자, 스타의 타로 있습니다. 자, 요게 부정적인 타로라면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죠. 자, 밤하늘에 별이 떴어요. 별이 반짝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행운이 있을 거예요. 딱 그러시다면 또 질문 궁금하신 거, 예기치 못한 행운이 뭘까요? 자, 이거는요,
행재수입니다. 자, 쭉 꾸준히 해오던 일에서 뭔가 잘 풀린다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아요? 누군가 전화해서 야 내가 뭐 좀 돈 좀 줄 테니까 뭐 좀 도와줘라든지 아니면은 예. 여러분 뭐 기프티콘이라도 이벤트 당첨돼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뜬금없는 행운이 예, 한 번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이번 한 주에 정말 하는 일마다 조금씩 걸려요. 자 그래도요 너무 예. 개념치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조화의 절제 균형의 차로가 그런 상황을 암시하고 있죠. 나쁜 게 있다면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가운데 아, 그래,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야, 뭐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냥 뭐 나쁜 일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일을 살려주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번 한 주 살살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 계약이나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신다면요. 자, 발표나 이런 거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 이거 망쳤다. 야 이거 될까 싶은데 자 결과는 좋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준비를 열심히 한 그 이후 무언가가 꼬여요. 하지만 전화 이벽이라고 하죠. 다 잘 풀릴 겁니다. 그리고 변화 변동.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요 뭔가 하나의 일이 유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동수. 다만 이동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타워가 나와주실 때는요 급격하게 무언가를 선택하신다거나 결정하신다거나 추진을 하신다거나 그거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스타의 타로가 나와줬지만 제가 그런 것까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재회를 바라신다면 갑자기 연락하신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여기 스타 기회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자 이 마르세유 타로는 돌직구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사이다예요. 스타 있잖아요. 무조건 연락 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재회를 꿈꾸고 계신다 그러면 연락 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좀 재회라는 걸 지금 생각하고 계셨어야 돼요. 자 어쨌든 스타 현재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힘의 타로 예 지금 하시던 일 그냥 꾸준히 유지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도 그냥 여러분 주장 예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요 이번 한 주가 끝나갈 때쯤에는 여러분이 말이 맞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그리고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 내 사랑의 해답이요. 자, 대인관계나 연인관계라고 보시면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어라. 자,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는 거예요. 자, 여기 스타 자, 스타일 타로 말씀드렸죠? 뜬금없이 무언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다양한 가능성을 자, 열어두시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을지. 자, 좋네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마라.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마라. 조금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이번 한 주는 자 그렇게 지나가는 한 주, 예, 파이팅 하시는 한 주지 예, 무언가 선택의 결정을 바꾸시거나 그런 한 주는 아니라는 거죠. 좋아, 저 이제 균형의 타로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한 주 응원합니다. 파이팅! 복탑! 자, 세 번째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자, 3월의 마지막이면서 4월의 시작이죠. 이때 선택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택이요. 거의 저는요, 4월을 넘어서 거의 야 이건요 거의 1년의 선택을 좌우한다. 저는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조언자의 타로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로 고민의 타로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월드라는 뜻의 완성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요 타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100점 만점인데요. 자 요 타로를 마주보고 있는 타로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렇게 마주보고요. 자 요렇게 마주보고요. 요렇게 마주보고요. 자 왜냐면요 이 타로가요
그만큼 의미가 큰 타로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타로를 해석하실 때요, 요게 나왔다 그럼 요거를 핵심으로 잡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요거 핵심으로 봤을 때 뻗어나가는 게 뭐죠? 악마예요. 자, 뻗어나가는 게 뭐죠? 감정이에요. 자, 뻗어나가는 게 뭐죠? 여기 심판이에요. 자, 이 타로는요, 주간 운세라고 하기엔 너무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요, 이 타로와 뻗어나간 게 악마. 예,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4월의 운세라고 하기에도요, 되게 의미가 강한 타로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기 보시면 심판. 이 심판의 타로 역시 의미가 굉장히 강한 타로고요. 자, 월드라는 완성이라는 타로와 같이 나온 게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악마와 심판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요, 쉽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자, 이거를요, 주간을 넘어서 월간을 넘어서, 자, 저는요 거의 1년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쉽게 이런 타로들이요 막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선택에 놓으실 거고요. 자, 지금이요, 연애면 연애,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저는 무조건 지금 이 한 주에 선택하시는 여러분의 선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선택을 하는데 제 고민과 갈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요, 오늘 많이 나오네요. 자, 좋은 자의 타로예요. 자, 그럼 이 좋은 자의 얘기를 여러분은 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키워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 좋은 자라는 타로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요 타로 또 뻗어나가는 게 뭐죠? 자, 여기서 뻗어나가는 게 악마로 뻗어나가고, 자, 심판으로 뻗어나가요. 자, 그랬을 때 뭐냐? 여러분은 이 좋은 자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감정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감정의 타로도 긍정적이지만요, 야, 좋은 자, 악마, 그리고 감정의.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타로는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기 아까 완성의 타로, 행운의 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자신의 선택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자, 요 세 장의 타로를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자의 얘기를 너무 듣지 마시고,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어봤자 여러분만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분명히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겁니다. 결정 지어야 할 일이 다가올 거예요. 자, 그럴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 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믿어주시고, 자,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거를 한번 생각을 따져보세요. 자, 이 좋은 자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뭐죠? 이 결과에 책임지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아무리 이 사람들 좋은 자들 붙잡고서 너 얘기 들었더니 내가 망쳤다 이런 얘기 해봤자 안 통해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악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주시고요. 좋은 자의 얘기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는요, 참고를 넘어서 조금 무시까지도 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심판의 타로 있으니까요. 자, 월드의 타로가 나왔습니다. 이 월드, 행운에서 뻗어나온 게 심판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시기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 미루시면 후회하십니다. 이번 한 주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연애나 재회, 여러분 먼저 연락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뭐 비즈니스, 예, 과감하게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내리세요. 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의 우세는요, 자, 일주일 월화수목금, 자, 토일은 여러분 아마 쉬실 거고요. 뭐 주중에 영향이 주말까지 간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월화수목금 이 5일이 핵심이 될 거예요. 자, 그죠? 이 5일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5일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다? 다른 사람들 너무 염두해 주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말은 그냥 흘려 들어 주시면서 여러분 주장, 여러분 생각을 과감히 실천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심판의 때가 올 겁니다. 자, 이 월드에서 뻗어나가는 게 심판이에요. 자,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에서 심판이 뻗어나왔기 때문에요, 자, 미루지 마시고요, 결정하십시오. 그게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이 될 것 같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자, 대인관계가 되겠죠?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포기해라. 예. 의미심장합니다. 그 포기해라.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뭐
사랑도 사랑이지만 일적인 게 아마 바쁘실 것 같으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1년을 아우르는 그런 심판과 결정의 때라고 해요. 자, 그러시다면요. 예. 연애는 잠깐 미뤄두시고 일과 예. 비즈니스에 집중해 보시길. 자,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자,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선택이 필요한 한 주입니다. 자, 과감하게 선택을 해보시기를.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폭타 폭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조금 요거 부정적인데, 자, 제가 사용하는 이 4장의 타로, 자, 몇 장 안 되죠? 자, 몇 장 안 돼서서, 자, 요거 꼴랑 4장 펴놓고 무슨 얘기를 저렇게 맞냐라고 말씀해 주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요 마르세유 타로는요, 돌직구입니다. 어차피 타로가 22장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은 타로가 발견된 겁니다. 22장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좋은 건 무조건 태양 빵빵 나와줍니다. 나쁜 건요, 자, 이렇게 악마 죽음이에요. 자, 돌직구입니다. 돌직구.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 여러분, 악마와 죽음이요, 같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요, 아, 조금 부정적인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조금 부정적인 소식을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나쁜 결정, 안 좋은 결정, 실망스러운 결정, 그런 거,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떠나는, 왕국을 떠나는 요리사예요. 자, 아쉬워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있죠. 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이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 항상 결정을 미루시고요. 자,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무언가 소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그러시면요, 과감하게 이렇게 외쳐주세요. 아, 그거 좀 기다려도 되니까 다음 주에 말해달라고. 자, 요거 어쨌든 이거는 이번 한 주 피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이에 뭔가 조금씩 영향을 받으면서요, 다음 주에는 결과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 대인관계 줄이시고 핸드폰도요, 어지간하면 꺼두세요. 자, 그리고 그 업무 시간 딱 끝나면요, 핸드폰도 꺼버리세요. 자, 왜냐면 그냥 들려오는 소식들이요. 자, 들어봤자 여러분에게 마이너스다. 그러니까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셨죠? 웬만하면요, 자, 뭐든지 다음 주를 미루는 거예요. 자, 여기 저울에 타로 보이시나요? 저울에 있습니다. 저울에 있고요. 칼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냉정하게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대인관계, 뭐 연락이 온다고 해서 다 영향가가 있는 연락은 아닐 겁니다. 자, 사람을 가려서 만나서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연인 관계에서도, 자, 만약에 짝남, 썸남이라면요, 그 사람의 어떤 속마음, 그리고 뭐 여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의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에게 오는 연락, 예, 그렇게 좀 기뻐하지 마세요. 분명히 약간 찔러보는 식, 예, 큰 의미 없는 그런 연락들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스타의 타로, 기회와 행운의 타로가 있습니다. 너무 고민은 하지 마세요. 예. 자, 어차피 주 초반에 월화 이틀 사이에요. 자, 그래도 여러분에게 뭔가 행운의 찬스가 있을 겁니다. 이건 또 말씀드렸죠. 횡재수,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좋은 일이 터지면서요, 이번 한 주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난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뭐 이번 한 주 그래 뭐 대인관계 그럴 수도 있어, 뭐 난 이미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역시 사는 게 그렇구나,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하나 생기는구나. 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본인을 위로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거기 때문에 월화, 예, 그냥 그것만 딱 생각하세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기 딱 좋고, 요거는 그냥 쏘쏘 그냥
그냥 흘러가게 놔두십시오. 여기 조화와 절제 균형 그런 걸 상징하는 예, 저울이 있어요. 하지만요 이 저울에 칼까지 나왔습니다. 칼 여러분 연락 왔다고 해서 다 좋은 연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가운 연락만 있는 거 아니죠? 때로는 처벌이셔야 될 건 처벌이셔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싶으면요 예 여러분 스스로 칼을 휘둘러 주세요. 자 월화에 횡재수 있습니다. 이 횡재수 여기 그것만 딱 보고 가세요. 나머지는요 죽음과 이제 악마에 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이번 한 주 그냥 흘러가게 놔두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요 자 내 사랑의 해답부터 또 한번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조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까요? 네 사랑의 해답입니다. 아 포기해라. 예. 뭔가 조금 대인관계 연인 조금 안 좋네요. 요거는요 제가요 다른 여지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자 왜냐면 여기 악마와 죽음이 같이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자, 포기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포기하시고요. 자 적어도 예 그 사람의 지금 뭐 속내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으십니다. 자 내 인생에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숲속에서는 숲을 보지 못한다. 자 이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타로가 드리는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좋은 횡재에서 좋은 기회가 있겠지만 예 죽음도 있고 악마도 있고 여러분 좀 실망의 타로가 있는 걸로 봐서는요 여러분에게 조금 만만치 않은 일이 예상됩니다. 그 만만치 않은 한 주 힘든 한 주 하지만요 숲속에서는 숲을 보지 못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늘은요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시련을 주지 않는데요. 자, 그 시련을 통해 내가 강해지는 거죠. 지금 아마 힘드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한 주를 지내고 나실 때는 이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그리고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화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요것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북타